이제 땅만 까게 해주면 되는데. 어, 에이텐 일어나. 못 참지. 에이텐 못 참지. 일어나.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에이텐하고 헤드온 피하세요. 어디서 내가 누군지 알고 이리 와봐. 와봐. 아. 아, 저 에이텐이 헤드온을 안 하고 미사일 쏴버렸어. 아. 9.3이 어, 있네. 10.3방인가? 10.3방인가 보네. 아리아트 진짜 작다. 글라이드 같죠, 글라이드. 우리나라 한참 공기 안 좋을 때 중국에 그때 유튜브 영상 보면 그런 거 있잖아. 한국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한국이 공기 좋다는 말도 그냥 신기했어. 아니 이래 안 좋은데 좋다니 중국은 도대체 한 얼마나 안 좋은 거야 하면서. 진짜 심하긴 심하더라고. 군님 빵가시겠네요. 일단 비행기부터 잡을 건데. 로켓은 그냥 덤으로 들고 왔습니다. F104 일로 와. 저 죽겠다. 전방 낙원으로 가는 거지. 저 썬더칩도 기만치 없는데. 오른쪽에 썬칩도 보이고. 맛있는 형들 많이 보이는데. 아드바크 보여. 해리한테 쏘면 재수 없으면 안 맞거든요. 해리한테 사야죠. 선칩 이런 게 확실한데. 신화 또 막 알람 막 울리죠. 어 되겠다. 선칩들이 왜 이리 나한테 인전하는 거야? 어 됐다. 좋으신가 봐요. 수위시보는 딴 거 다 좋은데 이제 속도를 이제 일정 속도 이상 내면 날개가 부러져서 그래서 이제 날개 밑에 뭐 달고 다닌다니까. 이제 가속이 좀 덜 되거든요. 이게 출력이 넘쳐. 힘이 장사인 거지. 어, F104 이러었나. 어, 어떻게 할까? 이쪽으로? 너 죽겠다. 국님 계좌 F104 보고 있어. 응. 날가시게. 자 저는 일단 두 발 사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땅만 까게 해주면 되는데. 어, 에이텐 일어나. 못 참지. 에이텐 못 참지. 일어나.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에이텐하고 헤드온 피하세요. 어디서 내가 누군지 알고 이리 와봐. 와봐. 아, 아, 저 에이텐이 헤드온을 안 하고 미사일 쏴버렸어. 아, 당했다. 내가 쓰는 전법인데. 너무 헤드온에 심취해버렸어. 하지만 프리미엄 할인은 무조건 하니까 50%. 나중에 뭐 풀미 구입하실 분들 계시면 지금 막 몇 달치 사지 말고 그때 사세요. 추천하는 거는 6개월짜리 있거든요. 19.99달러. 그거 완전 추천합니다. 그거 6개월이니까 한 달에 몇 달러입니까? 한 4, 5달러 되나? 그걸로 그러니까 달당 한 5,000원 정도에 풀미면 나쁘지 않잖아. 네. 나중에 탑젯 강의 영상 같은 거 만들 거 있나요? 뭐 보고 싶은 장비 있나요? 뭐 지금 그러니까 S텀 있잖아요. 레이더 관련된 거 뭐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엔간한 거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초보자 가이드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스타인이 이거는 타는데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바로 만들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면 요거는 요렇게 타는 게 좋습니다 알려드리면 되잖아. 모르는 거면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 폭격기 사수기총 왼쪽 아래쪽에 있는 사수기총 어떻게 쏘나요? 몰라. 잘 쏴. 아 해리 온다. 보내버려. 자 이번 방은 9.3 있네요. 10.3방인가 보다. 9.3 있네요. 9.3이 있는 거 보니까 10.3 탑방인가 보다. 더 아래 거 있나?
설마 10점은 우리 자타빵은 아니겠지. 아무튼 되게 느린 애들, 그 낮은 애들이 있습니다. 자, 밀라는 맛있는 먹잇감인데 내가 깔 수 있으면 까고 싶다. 아, 아군이 쌓았다. 나 못 따라가. 내미, 어, 따라왔다. 오, 나이스. 선양 이리 와, 선양. 김양 이양 아니고 선양. 아, 죄송합니다. 혐오 발언 아닙니다. 오해노노. 아, 나 미사일 쏠 건데. 왜 기총을 쏴? 나 미사일 쏠 거야. 희한하네. 누가 기총 쏜다네. 미사일 있거든. 어디서 말이야. 어? 옛날 비행기 갖고 와가지고 사리지도 않고 말이야. 이놈 새끼. 제가 막 그 때까마이 건넸습니다. 불할까 그래서. 이놈 새끼가. 미사일도 없는 게 어디서? 전방 나고 미사일 있어 나. 어? 이제부터 기총인데. 이제부터 기총. 아, 아니 맞아. 이제부터 기총인데. 예.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이제부터 기총인데. 예, 자, 돌아봅시다. 해리언은, 아, 해리언 죽었네요. 해리언은 할 만하다 했더니 죽어버렸고. 아, 밀란 한 대 옵니다. 조심하세요. 밀란이 제가 멀리서 오고 있어요. 어, 판타는 접근 중. 어, 그것도 조심. 아, 멀어지네. 판타는 멀어지고. 밀란은 진짜 옵니다. 헤라인이 밀란 오고 있어요. 조심. 밀란 싸와 비. 기총만 조심하면 돼. 싸와 비. 오케이. 오, 온나. 가자. 가자. 까, 밀란 용감하네. 어썬더 자 안 돼서 좀 지켜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좀 자하시나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 진짜 못하던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뭐 타시는데요 주로? 프로키 타시면 딴 거 없습니다. 적보다 고도 높을 때 싸우면 돼요. 끝, 끝.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폭격기를 쭈르려 하거든요. SVAD 돈틀리스 이런 거. 아, 그거 쉽지 않은데. 아, 쉽지 않은데.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미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이게 눈치를 잘 봐야 되거든요. 전투기보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게. 근데 저 제 최대 단점이 예, 그 눈치 없다. 아, 그러면 이제 이륙하고 난 다음에 아군보다 왼쪽에 있으세요. 그나마 그게 낫습니다. 그러면 나을까요? 예, 왜 아군보다 왼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네. 폭탄을 들고 와도 바로 달리지 말고요. 그냥 아군이 유리한지 눈치 보세요. 왼쪽에서 날고 있으면서 자상성 해가지고. 뭐 그 뭐냐? 그랬어야 했는데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요. 제가. 예. 그러면은 뭐 그냥 타고 싶은 데 타도 돼요. 게임인데. 야, 치유카 같은 것 좀. 그래, 게임이니까 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아, 근데 좀, 좀 더 잘하려면은 인내심을 가져야죠. 근데. 그렇죠. 재밌어. 아, 미사일 갑니다. 호프님. 김한채, 김한채, 김한채. 플라워, 플라워, 플라워. 김한채, 예. 플라워, 김한채. 찹, 오케이. 찹, 찹. 가셨네요. 예. 어찌하여, 어찌하여. 여기 한 마리 있었네. 저는 이거 알고 있었냐. 그냥 밀덕이요. 그냥 쉽게 얘기했어. 아, 밀덕. 어, 저는 밀리터리 이런 거 별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일단 못 죽일 아, 수도 있겠다. 잘 모르세요? 예, 잘 몰라요. 그냥 내가 하는 거를 하면 되지 굳이 뭘 찾아보거나 아니, 이러는 스타일도 안 해요. 아, 저는 그냥 저는 그거를 하자면 그때도 하자면은 그거 네. 그 내부 그것까지는 다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아, 아는 거가 재미잖아요. 그게 재밌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즐기는 네. 방식인데. 저는 그런 거 알아가는 거가 스트레스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게임 안에서 작동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것도 내가 타는 거. 내가 타지 않는 거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타거나 내가 만나는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만 알면 돼요. 좋겠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예전에 했었을 때는 그거였거든요. 그 일단 공중은 미국. 네. 이제 그쪽 지탕은 소련.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괜찮게 했는데요. 괜찮게 했는데. 미사일 희난이 미사일 김한채 갑니다. 아 미사일 갑니다. 김한채 김한채. 플라 플라 플라. 김한채. 야 이거 뭐야? 몇 킬로 날라가는 거? 지금 아군이 근처에 있거든요. F104는 김한채 없으니까 까도 될 것 같은데. 104? 아, 다 닫았어요. 그럼 내가 함이 돼.
나한테 네. 각이 나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안 오네. 그러면 뒤에 해리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미사일 쏘면 말해주세요. 근데 그 초기 미사일 쓰는 건가요 혹시? 어, 초기라는 게 어떤 초기를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이드 와인더 같은 것만 쓰는 건가? 사이드 와인더 B형이나 이런 거. 얘는 R60이라는 미사일 쓰던데. R60? 그러면 그 러시아제인가 보네요? 예, 수-25. 러시아 공격기입니다. 러시아 공격기는 대체적으로 제공 능력이 없어서 함께 그거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저 그런 거 모르겠고요. 기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좋은에는 좋고 안 좋은에는 안 좋고 뭐 이게 하나로 뭐 부류를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 예, 수-25도 A10의 그 제약마거든요. 제약마. 진짜. 스페에서 나온 게 수-25. 어, 해리어 나 각 나오겠는데. 아, 야, 맞춘 거야. 나 박치기인 줄 알았는데. 네, 그 R74 맞추면 있잖아요. 쓸만합니까? R74 맞춰. 그거 좀 사기라고 하던데. 왜? 지금 이 어썬더에 구현된 거로 치면 이제 그러니까 열추 단거리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은 사와임이 그냥 보편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와임. 하긴 사이드와인더가 지금까지 쓰인. 뭐 실제로 어떤지 모를라요. 그냥 게임 내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M3가 좀 더 좋긴 한데 뭐 그거 잘 만나기 힘드니까 사와임인 것 같아요. 예, 그 사이드와인더 있잖아요. M 사이드와인더 M 있잖아요. 그거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한 번씩 게임에 집중하면 제가 답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멀티가 안 좋아서 예, 이해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약간 실례. 뭐 실례인 줄 알면 안 해야지 왜 하는데? 죄송. 괜찮아. 그럼 잠시 이쁜 받고 있겠습니다. 예. AM3가 예 아니 사거리가 저도 안 좋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무슨 버프를 했는지 뭘 했는지 AM3가 사거리가 더 길더라고요. 오늘 신기해가지고 타 보니까 진짜 더 멀리 날라가. 그러니까 40G에 그 뭐냐 전자전기 능력도 있는데다가 사거리도 사와인보다 좀 더 기니까 뭐 너무 사기죠. 제가 데브섭하고 업데이트 되고 얼마 안 됐을 때나 AM3가 사거리 그리 안 길었거든요. 갑자기 그래야 됐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땅을 좀 까야 되겠네. 5,343. 5,300. 오, 된다. 패키지 할인은 저 5월 6일부터 아마 할 겁니다. 4,490이면 안 깎이는데. 아드바크. 하나만 까고 기한 해야 되겠어. 어, 잡았네. 4,300. 오케이. 어, 이겼다. 끝났다. 오. 잘했어.